안녕하세요. 착한 PD입니다. 오늘은요, 캐논 M6 마크 2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그 카메라에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캐논 80D 카메라의 렌즈를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EOS M 마운트라는 그런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존에 쓰던 렌즈를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M 마운트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마운트에다가 연결을 해보니까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디 자체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런지 좀더 80D보다는 색감이나 좀 자동적으로 알아서 하는 그런 능력들이 왠지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80D와는 상황을 봐서 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중고로 다시 80D 파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미러리스 저처럼 많이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80D 이렇게 렌즈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러리스 렌즈들이 있습니다. EF-S 18mm 렌즈고요. 광각을 찍을 때 너무 좋아요. 미러리스 기본 렌즈죠. 15-45mm 1545 기본 미러리스 렌즈입니다. 나름 망원으로 쓰려고 55-200mm 55-200mm 또한 30몇만 원 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잘 쓰고 있습니다. 얘를 왜 200까지 샀냐면은, 제가 이제 강의 같은 거 촬영할 때도 있는데, 그때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이게 18135거든요. 18135가 기존에 있는 게 있어서 이거보다 좀 더 땡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니까 200mm 장점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디의 장점이었을까요? 영상의 느낌이 더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더 좋더라고요. M6 마크 2가.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이 마운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요. 일단은 장착되어 있는 거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분리하고요. 네,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거는 50mm. 50mm 단렌즈는 의외로 쌉니다. 한 3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분리했습니다. 분리했으니까 바로 여기다가는 먼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랜만에 기본 렌즈 하나 끼워두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온 게 한 135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1545 렌즈에 바디 해서 미러리스. 나름 저는 꽤 괜찮은 최신형 바디다, 기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접힙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미러리스.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가운데가, 뒷면에 가운데가 원형이 아니라 약간의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캐논 INC Made in Taiwan. 그리고 안에 보면은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 층들이 있어요. 계단처럼.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아무래도 미러리스 바디는 좀 작잖아요. 그리고 이런 큰 렌즈를 쓰면 무게가 중심이 앞으로 쏠리니까 렌즈 연결 부위에 이렇게 삼각대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장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게 달려 있어 가지고 뭐지 했었는데, 아 그렇구나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다른 렌즈를 달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시 분리를 하고요. 분리를 하니까 소리가 나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광각 렌즈를 1018 렌즈를 달아 보겠습니다.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장착할 때는 항상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하얀색, 하얀 점 이렇게 있죠? 맞춰서 끼면 됩니다. 딱 했고요. 와, 느낌 어때요? 이렇게 렌즈가 좀 크면 예전에 이렇게 생긴 그런 카메라가 있었죠. 소니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렌즈만 길쭉 해가지고 이렇게 바디는 좀 작고 했던 카메라가 한 20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나네요. 아, 진짜 20년 전이네. 20년 전에 그런 카메라가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바디가 느낌이 좋아요. 이게 80D 썼을 때 느끼지 못했던 깔끔함이 있습니다. 영상. 특별히 영상에서 뭐 밝기만 만지거든요. 영상에서 찍을 때는 특별히 조절할 게 없고 밝기 정도만 만지는데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M마운트 이렇게 함께 보시니까 좀 감이 오시죠? M마운트 사셔도 되겠다 싶으시죠? 기존에 쓰시던 렌즈들이 많이 있었다면 활용을 하기 위해서 M마운트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18도 되게 느낌이 좋네요. 이제 바디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80D에 18135 포함해서 이거 와, 이거 얼마에 팔아야 되지? 왜냐면은 밑에 요것도 같이 드릴 거예요. 요것도 있거든요. 이 연결하는 거. 배터리, 추가 배터리 연결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댓글 달아주세요. 다 포함해서. 렌즈까지, 바디. 그럼 감사합니다.